한창군은 그 ATF의 CFA의 그 주관자 측 측부인들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데 그래도 이제 1시간 이상 걸으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한한달 정도만 이제 테이핑을 좀 서포트해서 통증 완화와 힐링을 더 이렇게 공고히 하는 그런 하려고 하는데 이제 환자분이 허락해 주셔서 테이핑 감는 법을 좀 동영상을 제작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. 환자분이 발이 한 100, 270, 네. 75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1m 정도가 이제 필요해요. 이거는 테이핑인데 가위가 없으면 안 찢어져요. 테이핑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축이 있어요. 신축이 이 신축력과 이 접착력을 이용해서 바깥쪽에 안정화를 이제 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 테이핑은 그래서 아주 막 튼튼한 석고 고정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하거나 운동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할때 이걸 하면 좀 안한 거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안정감을 줘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한 이제 1m 정도. 남자분은 한 1m에서 1m 10cm, 여자분은 한 80, 7, 80cm 정도면은 이제 감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감을 때 포지션은 약간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발목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태예요.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덜 되게 되는 상태. 그래서 일단 감을 때는 요렇게 살짝 일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는 계속 그리고 10, 20, 이거 한 칸에 50cm거든요. 30, 40, 50, 60, 70, 80, 90, 100 정도로 해서 이제 자른 다음에 이제 일단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는 건 발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을 때는 여기는 그냥 붙이는 겁니다. 붙이고 여기로 감을 때는 살짝 당겨서 붙이고 그죠? 그리고 붙이고 그런데 이 뒤꿈치하고 보시면 이 뒤꿈치하고 이쪽 찍어볼까? 이 뒤꿈치하고 이쪽 앞꿈치는 감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집에서 맨발을 걷고 나면 살짝 미끄러나거나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 홈에다 감는 거예요. 이 홈에다. 그래서 다시 보시면 위에서는 일단 이거를 이제 이거는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. 여기다 외과 위에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. 당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. 붙이는 거예요. 붙여서 여기는 그냥 붙여요. 이렇게 쭉 느낌 아시겠죠? 그다음에 얘는 여기서 살짝 당겨요. 여기서 이제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당겨서 붙이는 느낌. 그러면 얘가 살짝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겠죠? 자, 그리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도 그냥 또 붙여. 당기는 게 아니라 일단 붙여요. 이렇게 해서. 그냥 붙여. 얘도 여기도 그냥 붙여. 당기는 게 아니라. 이제 뒤로. 여기서 이제 발목 바깥쪽 벽으로 살짝 당겨요. 그죠? 당기는 느낌으로 당기고 나서 이제 살짝 붙이는 거예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당겨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붙이는 거고. 그러니까 제가 힘을 가한 건얘 당긴 거랑 얘 당긴 거밖에 없어요.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안에서 보면 이제 볼까요? 여기는 안에는 좀 이렇게 돼 있고 바깥에 볼까요? 바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잘못 붙이면 이렇게 막 주름지고 그래요. 그러면 자, 힘 빼보세요. 이쪽도 힘 빼보세요. 가만히 힘을 빼면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는 안 돌아가죠. 자, 이 상태에서 환자분이 양쪽 발을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세요. 얘를 안 당겨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잡아주는 느낌이 없고 그냥 늘어나죠. 반대편으로 해보려고 하세요. 여기가 당겨지죠.
이게 약간 당겨져 가지고 안으로 좀덜 달라고 하죠. 그리고 얘가 앞으로 빠지려고 하는 게 살짝 요런 느낌이, 뒤로 가면서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.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걸을 때. 자, 이제 힘 다시 한번 빼보세요. 이쪽, 이쪽이랑 모양이 틀리죠? 자,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움을 많이 줘요. 이게, 왜지, 축구인데 파열이 있을 때, 그때, 깁스 풀고 나서나, 아니면 깁스 풀고 나서도 좀 아플 때, 그때 운동하거나 등산하거나 할때 이제, 다시 다치는 걸 예방하거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건 테이핑이에요. 방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, 이렇게 하나로 잘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감는 방법에 따라서 좀 편하게 감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집에서 하세요. 단점이 있어. 샤워를 하면 젖어서 그냥 잘 젖어서 말린 다음에 붙이면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. 붙어 있는데 젖은 다음에 뛰면 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. 그래서 샤워할 때잘 하고 하면 한 2, 3일에 한번 정도 2, 3일 정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. 왜냐면 이거 다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몇천 원이지 이게? 만 원인가?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. 예. 좀 안정감이 좀 있을 거예요. 예, 수고하셨습니다.